안녕하십니까. 스바첸 기도천일보 문제 141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지장불공기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러이 공양을 올리는 일자수림관 진언, 또 음식이 입에 꼭 맞아서 진리의 법문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들게 한 유해 진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회집 491페이지 지장보살님과 그 권속들이 차려져 있는 음식들을 보고, 야, 음식들이 대단하네, 상당히 진수성 찬이야 라고 하면서 공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운심 공양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운심 공양 진은 운자 향공 변법 계보공 무진 삼보 희자 위수공 정선근 영법 주세 부부론 향기론 희공양이 온법계에 두루하며 다함없는 대원 분존지장보살 만족하신 공양 뒤고자비로서 받는 공양 선근들이 늘어나며 바른 진리 오래도록 부처 은혜 갚으리다. 자, 부처 은혜를 갚으리다라고 했는데요, 무엇이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일까요? 우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전해서 결국 모든 중생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부처님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의 일체법을 깨달아서 그 일체법을 아는 지혜의 눈으로 부처님과 같이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세우는 건데요. 또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그 진리의 방법을 전해서 열반락을 얻게 하고, 또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말하는데요. 중생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남악설바다타 이제 박미세바목의 배야 설바다카무나 하제 바라해마몸 하나 감사바 일체 번뇌를 소멸하고 걸림없는 자유자재 바른 진리 터득하신 일체 모든 깨달으신 분들의 가르침에 귀하오며 반드시 원만한 깨달음을 승취하겠나이다 하고 다짐과 각고를 세우는 것이지요. 그 전에 체조 안마회에서 금메달을 딴 여홍철 선수든가요? 이번에 그 따님이 여서정이죠, 안마회에서 금메달을 땄고, 야구에도 그 유명했던 이종범 선수가 아들 이정후 선수를 만들었고, 또 축구에서도 국가대표였던 손정훈 감독이 아들 손흥민 선수를 만들었고, 또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도 보면 어머니가 피겨스케이트 선수였다라고 하죠. 뭐 이 선수들이 혹은 이 선수의 부모님들이 기도나 연보를 많이 해서 성공을 시켰던 걸까요? 첫째는요, 각자 본인들의 피나는 노력과 훈련, 그리고 각
악기 분야에서 이미 경험을 했던 부모님들의 지혜가 곁들여져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불교 역시 마찬가지지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절 또는 어느 스님과의 인연이 되는가에 따라서 기도만 하면 불자가 되는가 하면, 또 독경이나 사경 혹은 절만 위주로 하는 불자가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올바른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죠.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자들이 적지 않은데, 바른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불자님들이 되시고, 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그러한 스님들을 만나서 늘 평안한 삶과 함께 주변에도 평안한 삶의 방법을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불자님들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교육방송 스바 천기도 천일공론 제141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